슈즈 관계성 간략하게 알려줘. 자, 일단 슈즈는 서로 죽을 듯이 놀리는 게 디폴트 값이. 그렇게 개 놀려도 서로 상처 안 받고 멤버 전원 기... 잘 보면 이득 뒤에서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자, 지금 SNS에 우리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슈퍼주니어. 자, 데뷔는 한국 데뷔입니다. 2005년 11월 6일 정규 1집 슈퍼주니어 05였고요. 데뷔일로부터 6,282일이 지났습니다. 데뷔 17주년입니다. 자, 팬덤은 역시 우리 엘프입니다. 엘프 사랑해! 오, 야, 이런 것도 네, 나와 있어. 83 라인에는 이특 희철이 있고요. 84 라인에는 외롭네요. 예성. 85 라인에 신동. 86 라인에는 은혁, 시원, 동해가 있고요. 87 라인에는 려우. 88 라인에는 규현이 있습니다. 규현 일곱 개 뭐야? 빠른 88년생이라 87년생인 려우에게 형이라고 하지 않는다. 와, 엄청 사소한 것까지 다 나와 있구나. 아니, 근데 올해 이제 6월 28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빠른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계속 친구이던 사람들 형이라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이런 사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형! 아야! 슈퍼주니어는 2005년 11월 6일에 아시아의 등용문이라는 타이틀로 데뷔했다. 데뷔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역 아이돌 중에서는 원로급이 되었다. 얘들아, 원로 이런 거 좀 빼! 적당한 표현을 좀 찾아주시면 적당한 좋겠는데. 표현 좀, 이거 원로는 좀 바꾸자. 네, 원로는 좀 아닌 것 같아. 한국에서 H.O.T가 콘서트 하는 날에는 조퇴 금지령을 내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슈퍼주니어가 콘서트를 하는 날에는 도로 통제령을 내렸다. 저 얘기 들었던 것 같아, 맞아. 또한 중국에서 슈퍼주니어를 욕하는 자는 말리장성 밑에서 죽어서 발견됐다는 설도 있다.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저게 아마 슈퍼주니어 M이 한창 활발하게 중국에서 활동할 때. 15년 전이야, 그러면. 아니, 그리고 여기 또 추가될 게 뭐냐면 2017년인가? 팬사인회를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공항 측에서 야, 여기 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는 거야? 슈슈가 사인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인회를 하는데 백화점이라고 한다. 야, 거기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공연장 큰 데 빌려줘. 해가지고 다 당일날 공연장 큰 데로 바뀌었어요. 한 방에 되는구나. 한 방에 됐어, 그 당일. 이수만 대표는 이후 K-POP 강연에서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는데 놀랐다. 난 좀 서운해. 더 잘 될 줄 알았어, 약간 이렇게 말해주시면. 나는 오히려 더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잘 된 거야? 80점 그룹이라 생각했는데 200점 맞은 거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의 예측을 벗어나게 날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예. 아, 선생님이 쪽집게인데. 와, 자, 정식 그룹 전환과 동시에 2006년 6월 2일 팬클럽 엘프를 창설하였다. 팬클럽 명은 영원한 친구의 약자인 에버레스팅 프렌즈로 16년 차에 접어드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슈퍼주니어를 사랑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선 슈퍼주니어에 덜 미친 자는 있어도 안 미친 자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타공이 미친 자들! 자, 오죽하면 슈퍼주니어의 매니저들이 이런 신화 같은 놈들! 이라는 욕을 하며 화를 냈을까? 이런 이야기를 진짜 하셨습니다. 우와, 뭐야 이게?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근데? 리얼이었지. 리얼이야. 아, 이거는 신인 가수 이혁이. 누구야? 은혁이. 아, 희철이 형이라고 하잖아. 근데 진짜 관종이다. 재밌게 놀았다. 근데 저 이 관종 짓을 다 어찌 보면 희철이 형이 짱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땐 백을 뺄게요. 여러분들 그 백 지워주세요. 그래, 저런 네. 말은 안 좋은, 좋은 단어가 아니라서. 댄서가 필요 없는 대형 인원이 한꺼번에 칼같이 움직이다가도 시시각각 변하는 안무 대형이 특징이다. 여전히 퍼포먼스 탑 시드 그룹이다. 솔직히 우리가 퍼포먼스 탑 시드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잘못됐지. 이었다라고 해야지. 이었다. 아, 한때는, 한때는. 여전히를 빼고 한때는을 넣고 그룹이었다. 그룹이었다. 근데 예전에 진짜 칼군무의 어떤 약간 좀 뭐 시초락 영상이 있긴 해. 아, 이거네, 맞네. 맞아. 이럴 때가 있었지. 와, 그런다.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발소리까지 똑같다. 후덜덜. 전설이긴 전설이고. 전설이야, 우리. 전설... 아직 살아있는데 왜 전설이라는 거냐. 일부 팬들은 슈퍼주니어 데뷔인 2005년도보다 늦게 태어나 본인의 나이를 해당 연도에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타이틀곡으로 소개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트윈스 년생 공우. 아, 이런 게 건도 년생 공우. 소리소리 년생 공구. 저게 뭐야? 미나 년생 10. 미스터 시플 년생 11. 그러다. 팀 단톡방에서는 멤버들이 언급하길 이특의 독백방이라고 한다. 마음의 소리라고 하죠. 그나마 답을 해주는 멤버가 예성과 규현인데 심지어 이특이 없는 방이 따로 또 있는 듯하다. 미안해요, 정수 씨. 근데 이건 아니야. 근데 저건 없어. 예능에서 저희가 웃기려고 그냥 했던 얘기고. 근데 궁금한 게 여욱이 요즘 왜 이렇게 대답 잘해줘? 특이 형한테 뭐 원래 받았니?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좀 그래. 아, 불쌍해. 아, 뭔가 슬퍼. 아니, 와, 아, 얼굴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얼굴에 뭐 묻었는데? 언제? 내가 초코실험 묻혀놓은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얼굴에 실을 본드로 붙인 거예요. 왕꼼틀이 아니야? 아니.
자, 본명 박정수, 밀양박, 바를정, 물가수. 83년 7월 1일 39세. 이거 출생 이거 바꾸라 그러는데 아직도 안 바꿨네. 나 은평구 신사동 출생이 아니에요. 어디야 형? 또 신길 6동 4144. 신길동이야? 신길동 4144번지입니다. 바꿔주세요. 신체 174. 더 작지 않아? 71 나오지 않아요? 프로필은 79였다가 나 78인데 78? 프로필은 78이야 또? 얼마 전에 제가 비염 수술 때문에 병원 가서 이거 쟀는데 174.1. 네, 올려줘요. 반려견 심쿵이 맞아요. 학력 가천대학교 국제상학 그 무역이었었죠. 아 박사는 수료 못했어. 네, 과정에서 그만뒀습니다. 자 별명 독특스. 이거는 예성이 부르는 별명. 뿐에는 뭐요? 뿐에는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각자 멤버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뿐에. 전 처음에 인내였었어요, 인내. 아, 인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인내 안 나. 인내 안 나. 주간 아이돌에서 아이돌이 뽑은 카리스마 리더돌 1위. 저 이전에도 2010년도에 연예가 중계에서 아이돌이 뽑은 최고의 아이돌 리더로 뽑힌 적도 있다. 저도 투표를 했죠. 형도였어? 예. 아 진짜로? 네. 각종 사이트에 그런 거 있는데 나 다 하고 있다. 아 로데오 안쪽에 있는 떡볶이 집에 연습생 시절부터 자주 갔는데 아예 그곳에 돈을 맡겨둬서 후배 아이돌이 그곳에 갔다는 진짜로? 소식이 들리면 내 이름 말하고 공짜로 먹어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말도 안 돼. 형이 돈을 맡겨줄 말이야. 이거는 아예 리얼. 아예 삭제해 주세요. 아예. 요거는 약간 변형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유나 씨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아저씨 분이 여기 이특 씨가 자주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여기 자주 온다면서 올 때마다 오빠 이름 대고 먹어도 돼? 라고 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떡볶이 집을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가진 않았어요. 하나 팬이다. 오랫동안 리더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랑 슈즈랑 비슷한 게 뭐냐면 참아야 돼. 자 규현. 네, 조규현, 88년 2월 3일생, 국적 대한민국, 창녕조씨, 178, 68kg. 요거는 이제 데뷔 몸무게예요. 아, 지금 많이 늘었죠? 지금 72입니다. MBTI가 왜 두 개야? 아, 이게 현생에서 MBTI는 ESTJ인 것 같고 연예인 할 때는 ESFJ인 것 같아요. 아, 두 얼굴의 사나이. 발라드 해야 되잖아요. 2005년 9월에 열린 친친가요제에서 친구와 듀엣으로 동상에 입상한 뒤 2006년 SM에 캐스팅되어 연생을 2개월 정도 하는 중 2006년 5월 27일 슈퍼주니어에 합류했다. 와, 2개월밖에 안 됐어? 최단이네, SM 역사상. 아, 심지어 저는 유라는 안무를 가르쳐줬는데 왜 배운지도 모르고 시켜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트레이닝 누나가 데리고 올라와서 3층으로 가더니 걸어가는 중에 얘기했어요. 너 오늘부터 슈퍼주니어야. 예? 제가 슈퍼주니어라고요? 생각도 못하는 틈에 문 열고 형들을 처음 만났어요. 슈퍼주니어 데뷔했을 때는 차가워 보이는 인상 때문에 얼음 왕자로 유명했는데. 아 정말로? 왕자? 아, 맞아요? 몰랐어. 실상은 귀여움을 이용하는 막내 온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데뷔 초 사진들을 보면 정말 2000년대 첫사랑 상이다. 오. 야 잘한다. 야 멋있네. 어리다. 이게 쏘리쏘리야. 쏘리쏘리 때? 아 이때는 막 팬들 유입이 좀 많이 됐어요. 뇌생남. 사실 나영석 PD는 규현을 브레인 포지션을 담당하던 이승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발탁했었다. 다만 요상한 쪽으로 포텐이 터졌을 뿐. 아 예상치 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이 많고 잘 아는 거지 의외로 허당끼 있고 좀 은근히 한심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퍼졌어요. 규현의 부친이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했다. 성적도 줄고 상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연예인 되는 것을 무척이나 반대했다. 학교에서도 반기지 않았던 듯 가수한다는 말에는 학교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됐다고 한다. 비상회의 소집됐어? 안 됐지? 학교에서? 대학생이었어? 이거 MSG야. 이거는 아 일단 학벌 높은 집안 맞고요. 연예인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건 이게 뭐냐면 그때 우리 학원생이 15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학원 원장 아들이 대학을 못 가. 그러면 야, 네 아들이나 보내. 아~ 진짜 그래. 이래서 반대한 거예요. 맞아. 결국 좋은 대학에 가면 연예인 되는 것을 허락한다 했고 경희대에 입학하게 되어 SM 연습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때 대학을 못 갔으면 저는 지금 그냥 뭐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 까마득한 6살 때이던 1993년 우리의 캐롤이라는 캐롤 음반을 낸 적이 있다. 이거 그냥 그때 부모님들이 자식들 모아가지고 낸 거예요. 집에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러네. 그냥 앨범을 낸 거야? 아니 은양 내 한 5천만 원만 내봐. 죄송합니다. 아, 그래. 배우 엄기준과 사귄다는 찌라시가 있었어요. 친한 동료 관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저걸 해명한 것도 웃기다. 헤어졌죠? 기준이 형이 저한테 보냈어요. 야 너랑 나랑 사귄다는데? 제가 응 자기야 라고 해서 쌍욕을 한번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헤어졌죠? 아니요. 계속 좋은 사이 유지하고 있죠. 제 생일 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보내주더라고요. 오 사귀네. 에이?
오, 야. 네. 본명 이혁재. 출생 1986년 4월 4일 36세. 만 나이가 그렇게 되나? 이제 헷갈리는 나이 아니야? 헷갈려. 출생 인천광역시.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 관악구에 살다 고향으로 이거 어떻게 알지? 너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라디오 하다 얘기했을 거야. 진짜? 넘어가 그냥. 본관 전주이씨. 효령대군 20세 손. 소속사 사장님보다 한 학년 높다. 내가 이수만 선생님보다 한 학년 높더라고. 진짜로? 아들뻘이야? 아니 수만아. 시체 175cm. 아닌데? 아니, 정확히는 74입니다. 포지션 메인 래퍼, 메인 댄서, 서브 보컬. 그러면 은혁씨. 은혁씨 이제 메인 댄서 아니잖아요. 2등이잖아, 2등. 올해는? 올해는 제가 메인 댄서에서 밀렸습니다. 신동이 형이 메인 댄서로 올라갔고, 저는 이제 서브 댄서.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방송인, 보이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이며, 자타공인 슈퍼주니어의 에이스다. 에이스야? 근데 은혁이가 없으면 콘서트 하기 되게 힘들어. 네. 제가 알기로 은혁씨가 우리 버블 그룹 자수 우리 안에 제일 많았죠. 1등이야? 그래? 진짜? SM 춤짱 계보를 잇는 슈퍼주니어의 메인 댄서로. 일단은 제 위에 신동이 형 있고요. 졌으니까요. 2등. 그러면 신동이 형이 1등인 거네? 저는 한 9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얘는 10등이잖아. 오케이, 10등. 슈퍼주니어 군무를 할 때면 동무 파트를 주로 맡으며 센터에 서는 일도 많다. 그 데뷔하기 전에 처음 섰던 센터 자리에서 한번 밀려났던 적이 있어요. 시원이한테. 그때 이 인생의 쓴맛을 처음 알았죠. 엄청 울었어.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너 집으로 돌아가! 막 이렇게 진짜로? 죄송한데 그건 예성이야. 그건 저한테. 아 그래요? 아 두 개 섞인 거예요 지금? 이때 다이어트 할 때예요? 아니요. 사진이잖아요. 신동아 근데 약간 신기 있어 보인다. 뭐 빨간 줄이. 거승사자 같아. 무당 같은데?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본명 신동희. 출생 1985년 9월 28일 37살 맞고요. 본관 평산신씨. 신체 178에 108.5kg. 이거 이번에 미우새에서 잰 거다. 우와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가 돼? 와. 저는 키는 정확히 177.7이에요. 반려동물 덮밥이랑 볶음이. 덮밥은 맞는데 볶음 아니고 볶음이에요. 볶. 네. 그런 디테일이 있어. 네. 왜냐면 제육 덮밥, 제육 볶음 해가지고. 맞아. 덮밥이 맞아. 볶음이. 연습생 때 제육만 먹었어. 제육만 진짜. 너무 먹었지. SM 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하던 개그맨으로 출격할 예정이었으나 데뷔하기 전 개그계 쪽 프로듀서가 회사를 떠나고 이수만의 눈에 띄어 슈퍼주니어에 거의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이것도 맞아요. 사실 제가 왔을 때 그때 당시 계시던 대표이사가 절 개그맨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고 3일 뒤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 너 얘네랑 같이 연습해 하면서 슈퍼주니어에 절 그냥. 신동의 존재는 개성파 아이돌을 지향하는 슈퍼주니어의 상징과도 같다. 풍채와 존재감만으로도 그룹 자체의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저희도 그렇게 항상 슈즈의 아이덴티티는 어쨌든 신동이 형이다라고 좀. 사실 그렇게 이해해준다는 멤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가 뽑힌 진정한 이유, 즉 사람들이 추측하던 엄청난 실력은 가창력이 아니라 굉장한 댄스 실력이 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춤을 추기도 했고 자신은 있었어요. 보아카이 등 내노라 하는 춤꾼 꿈이 많은 SM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다. 감사합니다. 은혁이 인정한 1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 느낌 아니에요? 티모시 살라메 느낌 아니에요? 다른 머리긴 한데 감사하죠. 티모시 살라메. 자, 본명 김강훈.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고요. 1984년 8월 24일생 38살. 출생 서울특별시. 출생은 서울이야 형? 네 맞습니다. 슈퍼TV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출생은 서울, 부천에서도 거주했는데 10살 때 천안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사람이었어? 보라매역 쪽에 있는데 신길동이야 그러면? 뭐 그쪽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네, 77 맞고 63kg? 53 아니에요? 39. 53kg는 너무 장난이 좀 심해서 팬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 58kg까지 간 적은 있었고 지금 61kg고요. 신발 사이즈도 270입니다. 별명 애송, 굼, 아찌리. 굼 뭐야? 구름을 아마 줄인 거예요. 네. 굽는다의 굽인 줄 알았어. 굶줄이다. 그렇게 해석도 된다. MBTI는 INFJ 맞는 것 같아. 맨 처음에 ENFJ가 나와서 말이 안 된다고 다시 해보라고 아이야. 해서 하니까 INFJ가 나왔고 동생이 앞에서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INFJ. 난 예성이 형 E 같은데. 와. 아야. 치명적. 못 꺾기. 깎아줘. SM 북방계 보컬의 원조. 이 라인은 예성.
5년? 백현 시우민으로 이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눈매가 날카로워서 시크해 보이며 쌍꺼풀 없는 유니크한 눈이 매력 포인트다. 얼굴이. 아, 이렇게 이거를 붓방개로 하나. 신인 시절 회사에서 눈이 거만하게 생겼으니 쌍꺼풀 수술을 하자며 성형외과에 데리고 왔다. 진짜? 아, 그러나 의사는 흔한 눈이 아니니까 성형하지 말라고 했고 다행히 현재까지도 그 매력을 유지하게 돼. 야, 그거 완전히 보는 눈이 있네.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 아니야, 지금 너무 예뻐. 성형을 한번 하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했어도 한 대로 인기 많았을 수도 있고. 아, 뭐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아무튼 그 의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함께하는 방송에서 멤버들의 몰이가 심해질 때 종종 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에 팬들이 섹시해서 삐처리 없이 듣고 싶다면 무척 좋아한다. 어,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 삐처리하지 말자. 삐처리하지 말고 내보냅시다 한번.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욕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좀 좋은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거 말고. 바꿀게요. 네. 아, 잘생겼어. 이동해. 86년 10월 15일 36세 전남도 목포시 산정... 어? 산정동은 아니고 용당동 아니야? 네, 원래는 이제 태어난 곳은 청계인데 무안 옆에 이제 많은 분들이 청계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목포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너 목포도 아니야 그러면? 아, 목포 아니야 너? 목포 근처에 그 청계라는 곳이래요. 풀이랑 바다밖에 없는 섬이야? 아, 섬 바로 옆이에요. 전주희 씨, 이명대공파 맞습니다. 어? 키 잘못됐다. 아니요, 이게 제 키예요. 169 아니야? 사람들이 믿는다니까. 진짜로 이제 다 그건 줄 알아요. 제 주변에서 봐. 그래, 믿고 있어. 어,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아, 6학년 때까지 목포 1호 초등학교에 있다가 축구 때문에 연동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축구 때문에 간 거야? 아, 핸드볼 아니야? 핸드볼은 5학년 때 1호 초등학교에서 경찰청 의무경찰 수경 만기 전형. 네, 생일날 입대를 했고요. 맞아. 리드보컬? 리드보컬? D&E에서는 리드보컬로 활동을 하고. 아, 그렇지. D&E에서. 네. 그런데 이동회. 이동회? 이동회. 이동회. 리틀 김종국. 어, 이거. 아, 이거지. 김종국 못지않은 해진으로 유명하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네. D&E를 터보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포지션을 평균 이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더. 뭐 올라운더까지는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시켜주면 뭐 열심히 다 합니다. 네, 팀에서 리드 댄서를 담당하는 만큼 네, 춤을 굉장히 잘 춘다. 아, 저 의경대. 아, 보자 보자. 안 야, 돼요, 보자. 얘 활동 중에 네. 이때가 춤 제일 열심히 췄던 것 같아. 아, 네. 아, 좀만 더 봐봐.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뭐가 나올 것 같아. 야, 아직 안 나왔잖아. 와, 비주얼이 따로 있어. 자타공의 슈퍼주니어 비주얼 멤버 제3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 외모짱 1위 출신이다. 외모짱 2위는 누구였었어요 그 당시에? 아, 1위밖에 없어서. 아, 1위밖에 없어. 1위만 아, 뽑았어. 아, 혼자 나갔어요? 저 혼자 나가고 연희 씨가 혼자 나와서 1등 1등해서 네. 뛰어난 비주얼로 슈퍼주니어 데뷔 전에 비트과 먼저 팀을 이루기도 했다. 네, 들어오자마자 사실 한 1년 좀 넘어서 팀이 만들어졌고 5인조 그룹을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없어지게 됐죠. 네, 슈퍼주니어의 한 유닛인 슈퍼주니어 DN이도 사실 처음에는 동해가 솔로로 나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받았지만 동해가 혼자 하면 외롭다고 동갑내기인 친구인 은혁을 같이 끌어와. 아, 은혁이 꽂아준 거야? 그러니까 항상 팀으로만 하니까 혼자 하는 게 뭐 사실 외롭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하고 예, 언제나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제일 편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 내가 돋보이려고. 팬들 사이에서 닮은 꼴로 불리는 소속사 후배 NCT 드림 제노와 무척 친한 사이로 부자지간 같은 케미를 보여준다. 상대도 아니고 부자지간이에요 이제는? 네, 어제도 사실 만나서 이제 뭐 밥도 먹고 했고 스케줄이 좀 맞는 선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 오~ 눈썹에 뭐 눈이 내렸나요? 예? 네, 조용히 해주세요. 본명 김려욱, 출생 1987년 6월 21일 35살 맞고요. 인천 직할시 북구 상곡동. 인천 직할시였어요? 직할시. 뭐. 170에 70kg. 어? 60으로 나왔잖아. 어? 68 아니었어요? 정확히 몇이에요? 정확하게 71.2에요. 아이씨. 아, 적당해! 거짓말 하지 마! 프로필 상키는 173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것보다 작다는 것이 정설. 정설. 괜찮아, 귀여워. 명구 어린 왕자, 요정의 막내 온탑. 예전에 이제 숙소 이모님 있었고. 아, 자신있어! 이거 했어. 저게 별명이야. 근데 자신있어가 거의 1번으로 이제 와야 될 것 같아. 나비스 슈퍼쇼 9 당시 에스파의 드림스 컴 트루를 커버했는데 이를 본 은혁이 에스파의 그 나비스 있잖아. 거기 지켜준 사람이야? 자비스 같은 거야. 와. 와. 와.
사랑스러운 느낌이 강한 강아지상으로 희철, 예성과 함께 그룹의 동안 라인으로 손꼽힐 정도로 매우 동안이다. 데뷔한 지 18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방부제 미모로 현재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고등학생 아니냐는 말을 좀 누구한테 들었어요? 고등학생 누가 그래요? 저희 엄마가. 아, 어머니가. 그러면 그,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 고등학생 아니니? 항상 가족은. 자, 덕원예고 클래식 피아노 작곡과 수석입학 졸업자로 내신 성적 정규 1등. 진짜? 실기 성적 정규 2등에 넘사벽. 진짜요? 졸업은 아니에요. 와. 그러면 저 바꿔야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줄넘기를 5,000개씩 해서 정확하게는 3,300개입니다. 근데 진짜로 줄넘기가 살이 많이 빠져요. 진짜 많이 했어요. 원래는 슈즈로 데뷔를 하지 않았다면 샤이니 리더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아니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오, 맞다. 원래 슈퍼주니어를 안 시키려고 그랬대요. 성격상 이 형들이 너무 기가 세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얘도 세. 얘가 제일 셌어. 할머니가 잘 넣었다. 제일 세. 잘 넣었다. 아, 세븐틴 도겸이 슈즈 숙소에 지갑을 놓고가 5만 원 지폐를 몇 장 넣어두고 아이스크림 사서 세븐틴 멤버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도겸이가 숙소 왔는데 제 차에 지갑을 두고 내린 거예요. 차에다가? 이제 보다가 오, 저기 뭐지 하는데 봤는데 도겸이 건 거야. 언제부터 해야지. 받지 얼마 있나. 돈만 빼고 돌려줘야지. 그때 당시에 아, 얘 용돈이 없으면 줘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넣어줬죠. 오, 진짜네. 이때까지만 해도 세븐틴이 신인이었어. 아, 그렇지. 네. 지금 이제 너가 받아야지. 한 10만 원 받아. 갚으라고 해. 도겸이한테 전화해서 기억나? 이렇게 한마디. 도겸아, 형이야. 아, 드디어 나오네. 뭐가 나오나? 처음 데뷔했을 때 15년 뭘 말해달라는 거죠? 야, 진짜 뭐 저희 선배님들은 딱 5년 주기였었어요. 15년은 진짜 할 생각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 생각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때까지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지.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앨범이 잘 안 되면 그냥 팀이 없어졌어요. 평생 함께하자, 평생 함께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5년 가면 많이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왜냐면 선배들 중에 지금 저희만큼 오래 가신 선배들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이 없었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은 평생 함께 해야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너무 오래 있어서 친구가 없어 이제. 얘네밖에 없어. 난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어. 네, 아홉 명이지만 뭐 또 이제 각자의 이유로 사라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사라진다기보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뭐 사라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 범법행위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네. 아, 나 이것도 너무 생각이 나. 근데 저때 저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 천여 명의 이제 팬분들이 무슨 공원이었지? 하늘공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그렇죠. 센터에서 밀렸던. 여기 시원이가 서 있잖아요. 원래는 은혁이었었어요. 아, 지금 뒤에. 끝에 있어. 뒤에. 아, 저 슈퍼맨 올라오고. 아, 이거. 묻지다 묻죠. 아우, 나 이런 거 보면 눈물 난단 말이야 또. 눈물 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디즈니 플러스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 다큐를 만들어 놓은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뻔 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디즈니 플러스가 저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디즈니 플러스! 이건 뭐야? 아, 이 그 사이트는 몰라요. 저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알아. 우리 마크 SC 선배님 소렐에 피처링 했나봐. SC는 엑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네? SC는 same company라고 같은 회사 선배.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어. 아니야, 저는. NCT 마크의 감성 랩이 더해진 HU 피처링 마크 오브 NCT. 슈퍼주 예성님이래 우리 얘기 또 열리랬죠. 솔로 앨범에. 아, 진짜? 네, 원래 2년 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아,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2년 동안. 아, 그건 아니었고요. 걔를 했고 이번에 또 마크가 본인이 랩을 본인이 써서 이렇게 너무 잘해줬더라고요. 마크야, 정말 열정을 다해서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의 랩이 정말 완벽하게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 노래가 더 좋은 곡이 될 수 있어서 고마워. 와, 좋아요. 타이틀곡 노래 제목이 스몰 띵스입니다. 스몰 띵스. 슈즈 관계성 간략하게 알려줘. 자, 일단 슈즈는 서로 그럴 듯이 놀리는 게 디폴트 값이. 그렇게 개 놀려도 서로 상처 안 받고 멤버 전원 기 쌤. 실제로 의사 쌤 모셔놓고 성향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다 쎄서 쌤이 놀라실 정도. 멤버들 다 사이에 잘 보면 이득 뒤에서
김희철은 이특한테 꼼짝 못한 평소에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여욱도 딱히 잘 안 놀린 귀여워서 그런 듯 예성이 유일하게 놀렸을 때 타격감이 좋은 편이에요. 혼자 발끈하거나 꿍 하는 게 그래서 멤버들이 제일 놀리고 싶은 멤버 1위 정신과 하시는 선생님이 진짜 놀랐었어요. 맞아요. 기가 다 세다고. 기가 너무 세다고. 이런 조합이 많이 없대요. 아... 기다리리링 나 5살 때 데뷔했는데 17년째 활동한다는 게 놀랍다. 슈즈는 로코코 때보다 알았는데 그것도 언제적인지. 야 5살 때 그럼 이분이 지금 이제 22 되셨겠네. 그러겠네. 쏘리쏘리 앨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기록을 가진 슈즈의 장수 롱런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앨범. 초딩 때 슈즈 대통령이었어. 그때 왜냐면은 진짜 어린 팬들이 많이 좋아해.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 미스터 심플. 아. 어이 자켓 멋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 팬티예요. 야광 팬티예요. 이 당시에 우리 막 야광 팬티 입고 막 여기다가 밧줄 감고. 근데 이거 진짜 파격적이었어. 얘. 너무 파격적이었고. 아니 그래서 우리 이거 할 때 이거 뭐냐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제일 지금, 멋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멋있다. 형광 팬티. 근데 시원이가 살렸어 이거. 앨범 표지 최시원 겁나 시원하네. 근데 요새 아이돌은 이렇게 찍진 않아, 그치? 그러니까. 자, 동생이 지고락실에서 보고 에이, 미스터 심플 심플 왔다리 갔다리 삐야삐야 하루 종일 이러면서 안 틀려. 심플 심플 왔다리 갔다리 삐야삐야 너무 좋은 노래인데? 너무 좋다. 아니, 가사 이게 더 좋은데? 슈퍼주니어 다큐 더 라스트맨 스탠딩 오늘 18일 공개. 슈퍼주니어 더 라스트맨 스탠딩이 공개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오늘 공개 된다! 오늘이다! 오늘이야? 와! 오! 드디어! 좀 소름 돋았어. 자 우리 엘프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슈즈를 좋아하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렸던 그 슈퍼주니어 다큐 더 라스트맨 스탠딩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아~ 일단은 사실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라는 것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어떤 그런 길들이 기대가 되는 거기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현재까지의 지금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매력들과 저희 몰랐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자, 엘프 여러분, 이번 다큐는요. 엘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이거 공개되는 것 때문에 방송을 켰었는데 팬들의 반응은 그랬어요. 시작과 동시에 눈물이 터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껏 실컷 우세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우리 추억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 한번 흘리시고 저희 슈즈와 함께 새로운 또 2막을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만 봤던 이 아이돌 등판에 슈즈가 정말 아이돌 등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더 라스트맨 스탠딩 다큐멘터리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더요! 안녕! 한마디씩 해. 내가 다 해줄게. 늙어서 아니에요? 늙어서? 넌 나의 최애야. 자부심 가져. 내가 더 사랑할게. 여러분 입덕하세요. 이제 그만 듣고 자. 자신 있어. 오케이. 잘했나? 잘했나? 생각 못해. 네. Wonder K.